인류 최고의 발명품 가위. 세상의 모든 가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색박물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마이산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설립한 진안 가위박물관. 이곳은 가위를 테마로 한 세계 유일의 박물관으로 동서양의 희귀가위 1,5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위박물관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진안 가위박물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위박물관은 오직 진안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가위박물관으로서 가위벌 형상이 마이산과 흡사하다고 해서 개관되었습니다. 네, 둘러보니까 굉장히 가위의 종류가 많던데 특히 유심히 봐야 할 가위가 있을까요? 예, 저희 용담호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철제 가위 5점이 있고요. 영국 조이사에서 사용했던 캘리그라피 가위, 그리고 이제 러시아 여대공이 사용했던 자수가위, 그리고 영국 한나가위나 다산을 상징하는 황새가위 등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가위의 역사, 가위와 인물, 세계의 가위, 생활가위,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담댐 수몰 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가위, 왕실가위, 황새가위, 포도가위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위라는 희귀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박물관이 진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앞으로 우리 진안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마이산을 겸해서 이 바위박물관, 특히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안 가위박물관은 4월 정식 개관 행사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유아,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이색박물관. 이곳 가위박물관이 지난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